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이 왜 절대를 추구하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왜 절대를 추구하는 동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절대라는 게 참 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긴 해요. 특히 뭐 절대 권력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약간 속담 같은데 이런 말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권력을 그 획득한 자, 소유한 자들은 이제 그 유혹을 받죠. 권력을 계속 자기가 지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을 추구하다가 망한 이제 그 사람이나 왕이나 국가가 많죠. 근데 왜 그러면 인간은 절대를 추구하는가 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뭐 잠시 동안의 지배나 잠시 동안의 뭐 약육 강식을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서로 뭐 자연의 그 생존 경쟁장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먹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이가 된다는 건 좀 고상하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의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희생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 이 절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꾸로 보면 뭐 세계는 좀 상대적 이유로 있는데 절대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뭐 상대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절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인간이 절대를 추구하는 동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 이 에코시스템 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그 생태계라는 게 이제 서로 얽혀 있잖아요. 뭐 생태계라는 거는 뭐 강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죠. 강자는 대체로 숫자가 적어요. 약자에 갈수록 숫자가 많아요. 그게 하나의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강자가 숫자가 많으면 생태계가 깨지겠죠, 그죠? 뭐 명확관하죠. 이제 그런 걸 원용하면 인간의 사회가 소위 뭐 왕이나 귀족이 숫자가 많으면 망하죠, 결국. 뭐 뻔한 거죠, 그거는. 왕이나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숫자가 많으면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흔히 뭐 왕이라는 한 사람이 그 물품을 사용하는 건 아무리 사용해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귀족이, 왕과 귀족이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귀족이 많아지면 이제 사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그냥 평민이 있다 합시다.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 뭐 지금은 노예는 없다 하지만 결국 이래 보면 그 인간 사회라는 게 되게 권력으로 보면 이제 이런 스타일로 프레임이 되어 있어요. 왕, 귀족, 평민, 노예. 근데 이 귀족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평민이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결국은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은 귀족 계급이 소수 지배층이 그 지도층이 부정부패를 하면 결국 많은 겁니다. 이 구조에 에코시스템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 생태계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야 되는 거야.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절대 권력하고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은 그 참 재밌는 게,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자연 상태, 이게 뭐 인간 문화를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자연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말이죠. 호모사피엔스는 자기 기만의 동물이야. 자기 기만. 그 생태계에서 다른 보통 그 동식물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죠. 남을 속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또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근데 인간은 만물의 영향, 그래서 만물의 영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기를 기만합니다. 자기가 자연의 존재인데 마치 자연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그 문화라는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그 일종의 정치적 하이어라키도 만들고 이래서 결국은 어디선가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어디 뭐 안 가봐도 알아요. 어느 사회든지 기만이 있습니다. 그 뭐 속임수죠, 속임수.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겁니다. 권력자는 일종의 뭐 자기 기만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기만. 그 상대방이 속는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도 기만해, 자기 자신도. 남도 기만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기만합니다. 아, 내 정치 잘하고 있어. 라든지 이렇게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자연적 존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적 존재인 인간은 자기 기만의 동물입니다. 근데 그 자기 기만을 그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 게 물론 뭐 핸드엑스라든가 뭐 돌도끼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겠어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 언어죠. 언어.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언어예요. 말. 자기 기만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말, 말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말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이 권력 체계가 강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정점에는 대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요즘 뭐 500만 년에서 700만 전에 이제 생존했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정점을 봅니다. 와서 이제 그 호모 헤빌리스가 이제 도구적 존재. 그다음에 헤빌리스 다음에 그 네안데르탈인이 되면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언어가 굉장히 분화되지 않았어요. 소위 호모 사피엔스에게 원조로 하는 그 크로마뇽인 이 현생 인류입니다. 현생 인류와 같은 건데 거기에 오면서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언어의 발달은 바로 예술의 종교와 예술의 등장하고 이제 바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네안데르탈인이 그 네안데르탈인의 단계에서 종교가 발생했다 해요. 왜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처럼 뭐 리추얼 무슨 제전이 있고 막 이렇게 예배를 보고 크게 이래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이제 그 후대란 말이죠. 역시 그 크로마뇽인 현대인과 같은 그 인간이 되었을 때죠. 그래서 그 결국 언어의 그 발달이 종교와 예술의 발달과 이제 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 거짓말을 했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치고 말할 수가 많은데 참말과 거짓말을 하는데 어디가 말의 그 본질이겠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참말만 한다면 말이죠. 이게 참이 뭔지 잘 몰라가 말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을 못했을 확률이 많다고. 뭐가 참이야? 참말만 해 그러면 입 닫고 있는 거죠. 뭐가 참인지 잘 몰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말은 거짓말에서 비롯된 거야. 뭐 우리가 요즘 말하면 거짓말, 사기친다 이런 게 아니고 말 자체가 내 세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자기 느낀 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 말을 구성해야 돼. 그것은 바로 그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느끼는 걸 구성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는 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에 가깝죠. 그 거짓말 하는 것이 창조야 또. 창조야.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말은 사실은 거짓말에서 시작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능력이 인간이야. 그 뭐 사회적으로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의 본질적 속성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그 말의 구조를 갖고 우리가 거꾸로 약간 거짓말적인 구조를 갖고
참을 향해 가잖아. 말의 도구는 뭐 꼭 참되다 이래 말할 수는 없는데 이 가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진실에 가까이 가잖아요. 말을 하게 하지 않으면 진실도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참말로 다가가는 게 인간입니다. 아, 그게 이제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이죠. 그 거짓말이라는 게 언어의 임의적인 구성인데 이 인간이 구성하는 거죠. 출발했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자연적 존재와 비교했을 때는 일종의 환타지죠. 환타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환타지예요. 환타지. 그게 말의 거짓말적 속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우리의 그 지각 체계로 봤을 때는 상상계, 상상할 수 있는 힘, 상상력, 그런 거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환타지를 통해서 그 문화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대뇌의 상상력, 상상하는 능력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이 절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본질적 속성과 관련이 많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절대 혹은 절대 권력 체계는 항상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그 이 반성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정치도 그렇지만 사실은 절대라는 게 이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제 종교에도 많이 사용되죠. 종교. 원래는 이 종교가 먼저죠. 이 재정일치니까. 재정일치에서 일치니까 정치의 원형은 뭡니까? 재라는 게 종교죠. 종교에서 정치로 간 거야. 이래. 재정일치. 그러니까 그 이 제사 지내는 종교적인 프로그램이 정치에 이전되고 약간 변형되죠. 정치적인 그 프레임이 경제에 이전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치, 경제, 앞에 이제 종교 이렇게 두면 말이죠. 이런 그 종교의 프레임이 정치로 가고 정치의 프레임이 이제 경제로 가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라는 게 우리 경국재민 아닙니까? 경제를 잘못하면 이제는 뭐 그 정치를 그래 경제를 그 정치의 내용이 경제야. 그렇죠. 종교의 내용이 또 정치야. 이게 이제 그 종교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야, 이게. 오리지널 프로그램. 종교라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경국재민 경제를 잘못하면 정치가 잘못되는 거죠. 근데 정치의 이면에는 사실은 종교적 제의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한테도 옛날에 그 어떤 왕의 기능 같은 거고요. 킹, 프레지던트는 킹은 아니죠. 그러나 프레지던트 속에 킹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결국은 여기서 재정일치에서 해서 뭐 경국재민까지 왔지만 여기에는 이제 권력이 절대화되죠. 절대 권력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누면 권력이 절대화되려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유체계 자체가 이미 권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 철학을 이제 권력의 의지라고 하잖아요. 권력의 의지. 이게 굉장히 솔직한 거죠. 권력의 의지라는 게. 니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이제 권력을 추구하는 동물이죠. 본래부터 권력을 추구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그, 이, 되게 뭐 요즘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인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상대방에게 적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너는 적이야 나의 적이야 이렇게 느끼는 적의를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은 물론이고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 절대를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학상 그 대체로 보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경쟁해서 적기 때문에 멸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 적을 멸종시키는 죽이는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속에 그게 있어. 그게 절대야. 절대가 있고 절대가 뭐 살인도 가능해요. 살인도 가능.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 우리 속에 이미 전쟁이 있는 거죠. 왜? 그것은 절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절대, 종교적 절대, 절대 실 아닙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그 속성을 봤을 때 인간이 절대를 추구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표에 보면 이제 절대를 기준으로 뭐 절대는 추상과 관련되고 그 절대의 반대는 생성이야. 생성이란 건 계속 생멸해 가는 거니까 아, 절대가 있을 수 없어요. 자연계에서는 사실 절대가 있을 수 없어.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속이야. 생멸의 연속이야. 이거는 구체적인 거죠. 절대는 추상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거고 이 대뇌 연장이 있고 구체라는 것은 이 자연에 다 통하는 거죠. 절대는 비행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고 생성 이것은 이제 비커밍 계속 생멸해 가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구분으로 이래 쭉 이렇게 뭐 같은 의미죠. 이념이나 영혼, 신 이런 것도 다 절대에 속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신 이거 다 절대에 속하는 거예요. 자연이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절대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위쪽이죠. 생성 구체의 세계가 아니고 이 절대 추상의 입장에 있는 거죠. 뭐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는 세계를 이분화해서 그 절대화하고 추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이제 자연적인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뭐 흔히 철학의 선엄 초월 지향 이런 게 다 이제 고정불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문제를 나중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제도는 존재자야. 사물에서 띠인 것 같단 말이야.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자연은 자연적 존재라 그냥 이렇게 이제 세계 내 존재 내 세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존재라 해서 뭐 철학적으로 다자인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 이 다라는 게 영어로 DA지만 이거는 우리말로 더와 비슷한 거예요. 계속 더 시간적으로 더 공간적으로 더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마 어문학적으로 왜 그 다자인 원래 다라는 게 대어란 뜻인데 그 공간적 대어 시간적인 그 뭐 어떤 지향 미래 시간적 미래 이런 걸 자꾸 추구하는데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 보다 더 좀 더 그러니까 계속 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 더를 추구하는 자체가 바로 절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사랑하는 생물 종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그 철학의 끝은 철학의 논리로 구성된 철학의 끝은 기계이고 도학이라는 건 동양의 철학을 도학이냐 도학은 수신하는 거니까 끝은 인간 완성 인격 완성이다 이거죠. 근데 철학은 대체로 환유적 작용 그 현상학적 환유라 그러죠. 환유와 그 환원 현상학적 환원이라 그러죠. 그 이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뭐 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그 반대죠. 그 은유죠, 은유.
은유라는 것은 이 생성, 매일 생성되어 가는 세계에 대한 그 열림입니다. 자기가 열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본 우리 집의 꽃밭과 오늘 본 꽃밭이 달라. 아, 뭐 생멸이 달라져. 아침에 보는 꽃밭과 저녁에 보는 꽃밭이 다르다. 그러면 자연적 시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인은 하나의 비커밍, 세계에 대한 그 고정불변의 세계보다는 생성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적응하는,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과 시가 이 대응이 되는 그 까닭이 거기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양의 철학이 있다면, 철학과 과학이 있다면 동양에는 도학과 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크게 이렇게 이분화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를 쓸 수 있는 인간은 이미 생성 속에 있다. 내 속에서 뭔가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생성되는 의미를 따라가는 게 시인이에요. 근데 문화권적으로 보면 그 서양보다는 동양이 시에 가까워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을 뭐 시의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죠. 서양의 경우에 이제 시의 철학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소수입니다. 소수. 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그 철학자들이죠. 그 니체 같은 경우도 뭐 서양의 시 철학자를 할 수 있고, 하이데거도 시 철학자를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동양에 많이, 동양적 사고에 많이 접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인간이 절대를 추구하는 것과 이제 그 과학을 이룬 것과 이제 관련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연장선상에 있죠, 그죠? 절대는 보편성과 통하고 상대는 일반성과 통하고 이렇게 쭉. 위에는 이제 문화적인, 문명적인 인간이고 이제 아래는 자연적인 인간. 그리고 결국은 보편성은 이제 결국은 시계공. 우리 뭐 소설에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이 있죠. 눈먼 시계공. 우주를 바라볼 때 시계공과 같단 말이에요. 눈, 문명, 디자인 이렇게 되고 일반성은 자연이 있는 그대로죠. 예를 들면 과학 쪽에서는 뭐 흔히 그 데카르트가 시계를 생각해서 그 기계적인 세계를 떠올렸죠. 그게 흔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사유 존재, 고기토 인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생각하는 거죠, 데카르트는. 그러나 생성적인 세계는 눈먼 시계공이야. 시계를 뭐 안 만들어. 눈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저 예를 들면 보편성은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일반성에는 눈이 먼 게 중요합니다. 눈먼 시계공이 자연이야. 쉽게 말하면 눈먼 시계공이 자연이야. 자연은 자기가 디자인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연이 생성되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그 자연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느낄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미래에 보다 더 기계화된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이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치를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해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그 절대 신을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권력이 나왔고, 그 권력은 인간의 그 본질적 속성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 권력은 절대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죠. 절대화되는 것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권력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절대 권력적인 세계가 뭡니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절대 권력인 세계. 그래서 그 인류가 미래에 이 전체주의로 혹시 갈지 모르는 이 세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는 저항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인간이 사유하는 세계가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말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반성이랄까 자기 반성을 해야지만 인류 세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속성이 절대이면서 그 절대 때문에 인류가 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각자가 좀 저항을 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야 인간이 뭐 추구하는 그 평화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오늘은 그 절대라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얘기 드렸고 그 속성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긴장관계를 갖고 저항을 하는 태도를 가져야 인류사회가 이제 영속적으로 계속 영속될 뿐만 아니라 평화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